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스토미 오마샨 지음, 김태고 옮김, 생명의 말씀사. 남편의 성실. 성실이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가장한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모습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도덕성이다. 높은 수준의 정직, 진실, 예의, 도의심이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받기 원하는 대로 그들을 위해 행하는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진실 그대로 말한다. 속마음을 알 수 없게끔 말장난을 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한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나기 때문이다. 그는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성실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 설령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말을 지킨다. 그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그는 진실하다. 그의 정직성은 신뢰할 수 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 그의 성실성이 그를 인도해 하나님 존전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내 남편은 자신이 그릇되다고 믿는 일들에 단호히 맞서는 성실한 사람이다. 그 때문에 종종 큰 대가를 치른다. 나는 그가 옳은 일을 하게 해주시라고 항상 기도해왔다. 그가 나 없이는 옳은 일을 행치 않기 때문이 아니었다. 나 없이도 그는 분명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기도는 그가 반대에 직면했을 때 그를 지원했고 굳건히 반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었다. 성경은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고 말한다. 내 아이들이 인식하든 않든 간에 그들은 높은 도덕적 성실성을 견지한 아버지의 철저한 원칙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남편의 성실성으로 인해 아이들이 축복을 누릴 것이다. 나는 아이들 역시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게 해주시라고 기도한다. 성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성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당신 남편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를 유혹하고 눈을 멀게 하며 올바른 결정을 못하도록 회방하는 원수와 싸우는 남편을 기도로 도울 수 있다. 심지어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에도 그의 내면 한켠에서는 그 선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당신의 기도는 그를 의심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남편을 지켜줄 수 있으며 올바르게 행하도록 그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